뭐야? 금감원 직원들도 구내식당 이용하려고? 아닌 것 같은데. 노대우 감사님, 감사님이 감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거 알선수재인 거 아시죠? 긴급조사 임해주셔야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너무한데. 일단 갑시다. 감사님. 자네들은 밥들 다 먹고 오게. 아니 이 마당에 무슨 동요하는 모습 보이지 마. 이런 때일수록. 쟤네들은 밥도 안 먹나? 식당까지 쫓아와.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 직원들 다 보라고 저러는 거야? 아저씨 그렇게 수상한 사람 아니야. 응? 아빠한테 직접 전해주세요. 아니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 감사님 지금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럼 계실 때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네가 가지고 올라가면 될 걸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까? 아빠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죠? 이 꼬맹이가 이게 그냥 가지고 올라가. 야 이거 가. 노대우 감사님, 감사라는 분이 알선수재라니 참 당치도 않은 일을 벌이셨네요. 조사를 하시려면 공문을 미리 보내셔야 하실 텐데요. 긴급조사입니다. 긴급한 일일수록 절차를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분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벌이십니까? 감사님 말씀처럼 공문도 없고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점된 지점장 출신으로서 본사 임원이 되신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른 폐점된 지점장들은 모두 은행을 떠나셨는데. 글쎄요. 그건 강삼도 행장님께 직접 물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노대우 감사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